그래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.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, 이 노래가.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, 이 노래를 썼던 게. 그치도요? 그저 저희가 대회에 나간다고 만들었던 곡인데, 밴드 대회에 나간다고. 밴드 대회를 꼬박 나갔을 거예요. 이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꼭 락페스티벌에 서자 그러면서 당장 상을 탔죠. 네, 나갔어요.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라고 거기서 신인을 뽑는, 무대에서 신인을 뽑는 루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나? 그런 걸 했었는데 이 노래로 나갔었어요. 그때 이후로는 잘 부르지 않았는데, 저희가 몽키호텔 앨범 내고,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잊혀지다가, 네, 뭔가 네. 오늘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제일 딱 오늘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반주 주세요. 청춘이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가 너무 우격다짐식의 청춘이고 우격다짐식의 위로의 말인 것 같았어요. 1년 전까지만 해도. 그래서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. 되게 신세대적인 위로의 말들.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너무 그런 시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무대에서 부른다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촌스러운 애로 알겠구나, 되게 꽉 막힌 애로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안 불렀었는데요. 오늘은 뭔가 부르면 다 같이 불러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골랐어요. 감사합니다. 영웅이 되어 선포한다 작정면 처음